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E.R. 자, 8월 21일 화요일, 아침 무료 주식 시황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21일인데, 내일 20일, 23일, 미국, 중국, 회담 잡혀 있고요. 이산가족, 눈물이 참 많이 나는데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김정은과 북미 2차 정상회담, 가질 예정이다. 어느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와 중국도 북미 간의 회담 성사되기 위한 노력 내지는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남북 경협 최근에 테마로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고, 자, 장 시작했습니다. 전일 먼저 보시면 다우존스 플러스 0.35% 상승. 자, 전고점 바로 인근한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나스닥도 21선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플러스 0.0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독일도 보시게 되면 플러스 0.99% 상승. 자, 어저께 보면 중국도 올랐더라고요. 플러스 1.11. 자,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 미국, 중국 무역 전쟁, 관세 정쟁 조금 일단락 짓기를 바라는 희망사항 포함됐다 생각하고요. 전일 야간 선물 시장에서 보면 플러스 0.07% 상승 마감했고요. 외국인이 359계약 선물 매수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아직까지 월물 좀 남아있는 옵션은 막 그만합니다. 그죠? 큰 움직임 없었어요.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12% 하락 출발. 코스닥 시장 플러스 0.38%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중요 관전 포인트는 기관 외국인이 사야 되는데 오늘도 지금 팔면서 시작하고 있죠. 이런 별로예요. 선물도 지금 마이너스 출발하고 있다. 별로입니다. 자, 장 초반 좀 흔들림이 있는 거 최근에 또 개인들이 콜을 좀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데, 자, 여기서 풋을 좀 많이 샀던 개인들 좀 많이 줄였어요. 그래도 아직 좀 보유하고 있는 게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콜옵션 물량 개인이 들어오고 하니까 위에서 그냥 좀 밑으로 출렁출렁 행 경향이 좀 있다. 그리고 한 번에 윗방향으로 가면 너무 쉽게 배가 다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흔들어 줬다 생각하는데 오늘 안정적으로 빨리 땡겨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밑으로 처지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점을 2218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자, 강한 반등세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갭 상승 뛰어 올라간 건 좋았는데 어저께 너무 스트레이트로 밀렸고 수급이 안 좋았다 그랬어요. 일단 프로그램 매매 현황하고 한번 챙겨 보도록 하죠. 환율이 조금 그래도 하락해 주니까 다행이에요. 그죠? 여기 박스권 위에보다 밑에 박스권에서 그래도 움직여야 그나마 다행입니다. 조금 내려가야 돼요. 더. 그쵸? 여기 1100원대로. 자, 코스피 시장 프로그램 360억 규모로 매도 잡히고 있고요. 자, 코스닥도 4억 정도 규모로 마이너스 잡히고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좀 더 확대되어야 돼요. 0.8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장 좋을 때는 1.0포인트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베이시스가 너무 축소되어 있으면 프로그램 매수 잘 안 들어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포트폴리오 체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포트폴리오입니다. 실리콘 웍스까지 포트폴리오인데 뭐 그만 해요. 삼성전자. 자, 포트폴리오 간단하게 체크하기 전에 일단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삼형제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남북 경협 강세 보이고 있고, 여행주를 여기 넣어놔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만해요, 그죠? 별로 뭐 강세 업종 없어요. 지금 비교적 약간 약세입니다. 강세 업종 오늘 제약 바이오라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남북 경협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송도님은 참 잘하셨어요. 현대 엘리베이나 어저께 또뭐 들어갔다 그랬죠? 현대 로템 이야기 하셨던가? 아, 유진기업 이야기 하셨죠? 그래서 적당하게 테마도 잘 편성해가지고 수익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차 좀 관심 있게 보거든요. BMW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사익 충분히 있다 보고 12만 원대도 충분히 접근할 만한 가격이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챙겨 보십시오. 자, 포트폴리오 잠깐 체크하죠. 삼성전자 플러스권 돌았었습니다. 44,000원권인데 별 문제 없어요. 자, 사고 싶은 사람 삼성전자 사십시오. 44,000원인 건 여기서 약간 눌려줘도 44,000원인 건에서 매수 충분히 할수 있어 보입니다. 주식하면서 삼성전자 하나 안 갖고 가면 어떻게 주식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꼭대기 아니에요. 44,000원 살 만한 자리 맞습니다. 옛날 가격으로 220만 원 인근이에요. 포인트도 나왔어. 조금 눌리면 44,000원 정도에 대놓으세요. 매수 포인트 또 드렸습니다. 자, 전일 외국계 좀 매도 많았네. LG화학. 야, LG화학도, 지금 여기를 잘 지지해야 되는데 조금 흔들흔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큰 걱정 안 해요. 60일까지만 잘 지지되면 별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수급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도도 나오고 있고 외국계 기관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수세를 딱 전환하면서 지수 턴하죠. 같이 올라갑니다. 여기 있는 거 위에 거.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기 때문에 걱정이 안 돼요. 흔들어도. 삼성화재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7만원대 그리고 여기 26만 6천원대 안 깨면 별 걱정이 안 돼요. 기간이 지속적으로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턴하고 돌아냈기 때문에 가도 밀리고 자꾸 하고 있는데 시장이 턴하면 같이 돌아갈 거라고 확신이 있어요. 75만원 정도면 지키면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외국계 계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계 잡히고 있네요. 안동님 반갑습니다. 요즘 좀 바쁘신 것 같아. 그죠? 가족들하고 행사 있으시다 했던 것 같은데. 현대차는 수익권입니다. 수익권인데 양호합니다. 별 문제 없어요. 13만 가면 조금 헤딩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이렇게 밑에 저점부에서 장대 양봉을 박았거든요. 이 밑에는 절대로 안 깨겠다는 어느 정도 강력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리콘웍스 약간 처졌어요. 상관없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 시도 넣고 올라가면 전고점 라인인 한 48,000까지 보이고 43,000 정도 지키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보이고 오늘 외국계 살짝 잡히고 기관 외국계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안산 사람 있으면 사세요. 삼성전자. 44,000원 정도에 적당하니 대놓든지 적당히 사 들어가세요. 책임은 여러분 책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생각 알려드리는 겁니다. 44,000원은 접근해볼 만한 가격인 것 같다. 삼성전자. 야, 현대차 왜 이렇게 갑자기 밀어? 20일 저항권이긴 합니다. 이거 잘 뛰어넘어야 돼요. 자, 다행히 지금 플러스권은 돌아서고 있습니다. 코스피 플러스권은 돌아섰어요, 일단. 자, 코스닥도 여기 안 깨야 됩니다. 그러면 양호하고요. 코스피도 여기 저점 부위, 오늘 저점 부위 안 깨고 가야 돼요. 더 이상 처지면 좀 그래요. 별로입니다. 마지노선 여기
여기 정도를 지켜줘야 됩니다. 안 깨고 강하게 돌파하면 돌파할수록 좋은 겁니다. 기관이 플러스로 살짝 돌았었습니다. 자, 개인이 내려오고 기관 외국인이 턴하면서 손바뀜 나오면 좋겠다. 그래 돼야 강하게 갈수 있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느리고 있어요. 선물 외국계 매도 600억, 600개 가까이 때리다가 좀 축소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장 초반 지수 컨트롤 하기 위해서 저점을, 사수하기 위해서 선물로 지금 좀 땡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이 밑으로 좀더 처지고 기관 외국인 위쪽으로 좀 가줘야 지수 반등 가능합니다. 콜옵션 한 6억까지 들어오다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풋옵션 아침에 7억 정도 들어왔다가 살짝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풋옵션 늘면 늘수록 지수 반등 더 강하게 할수 있어요. 늘길 바래야 됩니다. 어차피 우린 주식하고 있으니까. 자, 유로님도 반갑고요. 예, 오늘 좀 괜찮으셨어요. 뭐 어저께 감기기가 왔는지 머리가 띵하고 되게 힘들었는데 몸이 너무 무거웠는데 오늘 좀 괜찮습니다. 그래도 자, 큰 전강판 한번 볼게요. 자, IT 오늘 강세입니다. 반도체 강세. 조선주 너무 많이 올랐어. 며칠 동안 오늘 쉬어갈 거고 거의 쉬어갈 겁니다. 어저께 맞아 현대중공 9%인가 가고 그랬어요. 건설주 비교적 강세, 철강 강세, 자동차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강세, 남북 경협 강세. 자, 통신주가 조금 이제 눌리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주도주 역할을 하던 통신주 좀 많이 올랐잖아요.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SK텔레콤 자 쉬어가면 좋아요. 여기 밀리면 25만원대 오면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외국인 쓸어담고 있어. 걱정 없어요. LGU 플러스 너무 많이 올랐어. 이건 좀 기다려야 돼. 너무 많이 올랐어요. SK텔레콤을 여기 한 25만 정도 오면 노려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노려보세요. 25만 정도 딱 오면 딱 아래꼬리 달고 양봉 딱 실리는 거 보면 사실은 20일 안 깨는 게더 좋거든요. 25만 3천원에서 25만 사이에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고 25만 3천원에서 다이렉트로 크게 이렇게 크게 밀리면 패스. 적당히 가다가 아래꼬리 막 달고 올라온다. 그러면 적당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아직 아닙니다. 장 돌아서는 것도 확인하고, 장 돌아서고 있어요. 삼성전자 사세요. 안산 사람. 삼성전자 사세요. 근데 야, 이게 왜 이렇게 다 흐트러졌지? 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사라 그랬어요. 사자마자 올라갔어, 일단. 안 빠졌어요. 44,100원 정도, 44,000원 정도에 사라 그랬어요. 조금 눌려주면 사세요. 별 문제 없어요. 올라갈 타이밍이에요. IT가 오늘 올라간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 IT 좀 붙들어놨잖아요.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오늘은 IT를 돌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조중호님,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시면 1번. 자, 자유님, 지금, 포지션 있죠? 포지션 있는데, 잠깐만. 아까 자유님도 있는데 샀으면 좋긴 좋은데. 자유님, 계십니까? 꼭 이야기 안 해도, 사라 그러면 너무 비중 안 많으면 적당히 사 들어가세요. 일일이 이야기 안 해도. 아니, 고고.
적당히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일일이 이야기 말 못해요. 한 분한테 이야기 안 돼서 그분에 국한되는 거 아닙니다. 전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책임은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조건 하에서 참고를 할 만한 건 하세요. 게임주는 저 관심 꺼내서 별로 없습니다. 저는 대형 우량주 위주고 가벼운 종목들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접근했다가 손실 크게 입을 수 있어요.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삼성전자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해요. 자, 계신 분 1번 눌러보세요. 잘 들리십니까? 체크, 체크. 잘 들리신다. 체크, 체크. 3,3만원까지 내려갈 것 같으면 공매도 때리세요. 본인 공매도 물량 가져와가지고 공매도 때리세요. 3만원 제가 그거 먹어줄게요. 지금 때리세요. 공매도. 어차피 인생 승부예요. 제 반대편인 사람하고는 어차피 경쟁적인 관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배짱이님이 공매도 때리세요. 제가 삼성전자 4만 4천원대 사서 먹을게. 말로 그렇다고요. 말로 잘 모르겠어요. 퇴장시키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종합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깐죽깐죽대요. 그냥 조용히 다른 사람 들으러 가세요. 괜히 와서 디스하지 말고. 초등학교만 놓으면 알겠네. 꼭 제가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3만까지 내려가겠다 하니 공매도 때려라. 그럼 나는 사겠다. 그런 대화지. 그게 꼭 그래 사겠다는 겁니까? 자, 셀트리온 삼형제도 오늘 강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외국계 최근에 매도가 좀 잡히고 있는데 기관이 살짝 매수세에 들어오고요. 오늘 외국계 매수는 잡히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는 이야기 말씀드리지만 25만원에서 28만원 사이에 박스권 걸릴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박스권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항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지지대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행보 다음에는 추세가 나와요. 상승 추세로 가든 하락 추세로 처지든 둘 중에 하나 결정됩니다, 나중에. 끝까지 행보만 가는 건잘 없어요. 이게 좀 그랬지만.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 처졌어요, 이거는. 다른 종목도 처진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 이렇게 행보를 길게 하면, 아이고. 이렇게 횡보를 길게 하면 밑으로 처지든 위로 올라가든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밑으로 처졌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횡보를 오래 하면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잘 보고 판단해야 돼요. 안 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 위에서 자꾸 주식이 위치를 하다가 이렇게 박스권 상단 위에서 자꾸, 그러니까 중심 위에서 위치하다가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면 안 좋은 거예요. 거기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외국계 매수세 좀 잡히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82,000원과 자, 98,000원 사이에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 하락하던 추세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데 121은 아 20일은 지지를 했으나 240일에 자꾸 저항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락하던 상승 추세를 이렇게 또 꺼볼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또 수렴 형태의 지금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반등해도 10만 대잘 넘어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현재 왜? 여기가 저항대거든요. 여기가 깨지면 안된 자리 강하게 깼어요. 여기 쉽게 못 올라갈 거예요. 쉽게 갔다가 튕겨요. 분명히 거의. 그러고 난 다음에 20일 지지하고 커브 틀면서 올라올 거거든요. 그걸 잘 지지하면서 저점을 자꾸 올려나가면서 이렇게 각도를 더 강하게 세게 이렇게 각도를 가파르게 각도를 이렇게 유지해 나가면서 이평선 돌아설 거기 때문에 반등 시도 놓아야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또 저항이 남아있어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추세상으로 셀트리온 삼형제 추세가 좋은 거 아니에요? 박스권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밑에 쳐져 있는 박스권입니다. 위에 있는 박스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로 빨리 올라와야 된다고. 조건이 이해되십니까? 여기 위로 빨리 올라와야 된다고. 요 단기 박스권이긴 하나 위에서 자꾸 놀고 20일 안 깨야 양호하게 갈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5만원과 28만원 사이인데 여기 20일 빨리 뚫고 올라와서 위에서 자꾸 안 처지고 놀아야 양호하게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그래도 비축하고 있다. 비축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양호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심 있다 했어요. 아, 잘안 처지죠.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밑으로 처지면 42만 5천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시나리오 잘안될것 같아. 두 번째 시나리오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50만원까지 강하게 돌파. 50만원은 저항대거든, 여기. 50만원까지 강하게 돌파 나올 때까지 지켜볼래요. 왜? 좀 부담스러워요. 밑으로 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할수 있는 사람은 지금 정도 들어가도 문제없어요. 추세 돌려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여기 깨지면 44만 깨지면 재빠르게 손절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여기서 들어갈 수 있어요. 손절했다 끝 아니에요. 밑으로 처지면 여기서 반등 나오면 42만 정도에서 반등 나오면 다시 들어갈 겁니다. 복수전 만약에 여기서 손절하면. 그리고 반등 넣을 때 한번 끊어 모으면 손실 본거 적당히 많이 됐고 다시 눌림목 주면 양봉 쓸때 이중바닥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고 비중 실어가고 42만원 세게 깨버리면 비중 축소. 그렇지 않고 저점 잡고 높이 올라가면 추가 매수 해서 전고점 라인인 한 46만원과 나중에 50만원까지 들고 가 보는 전략. 그 전략 가능하고 50만원 강하게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는 전략. 아, 눌림목 줄때 들어가는 전략. 그 정도까지 전략 가능해요. 기간 외국인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미래는 바이오에 걸겠다. 돈으로 밀어붙이고 삼성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가고 있습니다, 일단. HLB 강하다 그랬습니다. 이야, 끝내주네요. 강합니다. 근데 기다려야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HLB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 삼성 바이오가 두 번째예요. 신라젠. 야, 바이오주가 다시 좀 돌아오긴 돌아와요. 자, 왜 그렇느냐. 바이오주에 공매도 많이 물려있을 거, 공매도 세력들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공매도, 과열로 공매도 금지 조치 당하고 이랬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날. 그죠? 외국계 들어오는 게 진짜 매수세는 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있겠죠. 전혀 아니게 하겠습니까만, 공매도 청산 물량인 쇼커버링 물량 많이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평선 20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반등 시도 나온다 그랬습니다. 완전 끝났다 안 그랬어요. 최근에는 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일 탄탄하게 잘 지켜낸 데는 반등 가능하다. 7만원까지 반등 가능합니다. 외국계 오늘도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접근하기에는 좀 그래요. 삼성 가지고 계신 분만
컨트롤 잘 하십시오. 자기 종목이니까 삼성바이오와 HLB에 관심 있습니다. 저는 HLB 눌려주면 완전 정배율 다 돌아서기 때문에 한 8만 정도까지 눌려주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 아니에요. 삼성바이오는 전략 3개 정도 드렸어요. 진짜 빠르게 잘할 수 있는 사람, 여기 깨지면 던질 자신 있는 사람 지금 들어가도 상관없고, 아니면 눌려주면 한번 접근해 보든가, 아니면 강하게 돌파하고 눌려줄 때 눌림목에서 들어가 보든지, 한 3개 전략, 3가지 전략 삼성바이오로직스 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네이처셀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넣어놨느냐?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준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라서 넣어놨어요. 여기서 한가 두들맞고 시작해서 던지라고 그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한가 두들맞을 수 있다고. 한가 20% 10% 빠지고 또 한가 두들맞은 종목입니다. 잠깐 파다닥거린다고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야, 한미약품이 최고 안 좋은 모습에서 그래도 그나마 양호한 모습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자, 강하게 46만원대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적당히 눌려주고 여기를 안 깨야 돼요. 이제 그래야 터날 수 있습니다. 이 네포트하고 이런 거 바이오지 흔들흔들할 때 같이 두들맞은 거거든요. 7%가 빠졌죠. 맞죠? 예. 자, 자유님 삼성전자 좀 추가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메디톡스 접근 금지. 추세 깨지고 있어요. 야, 바이오메드가, 그러니까 셀트리온 삼행제 이런 모습 나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20일을 강하게 돌파하고 위에서, 여기 단기 박스권 중에서도 위에서 자꾸 놀아야 돼요. 아, 바이오메드 일단 양호. 와, 6% 반등. 제넥신도 일단 양호. 여기 지키네요. 9만원까지 강하게 가야 돼요. 자, 시장 체크하겠습니다. 자, 시장 양호해요. 일단 콜이 포기 다 했네요. 콜을 안 사면 어떻게 된다? 올라가고요. 푸스 사면 어떻게 된다? 안 빠져요. 푸스는 그러면 잠깐 쉬어주다가 또더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10억 잠깐 팔아주다 42억, 여기가 56억인가 그랬어요. 제가 기억합니다. 16억으로 표시되지만 40억은 포기하고 나갔지만 그럼 몇 억입니까? 56억이라 칩시다. 100억 가까이 개인들이 푸스로 몰렸어요. 와, 왜? 밑으로 깨질까 싶어서. 깨지면 푸시 대박이 나거든요. 대박 안 줘요.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이 계산만 해도 60억 아닙니까? 그럼 10억 뺐으니까 50억이죠? 오늘 12억 또 들어왔어. 62억. 또 여기 최근에 누적적으로 풋 개인이 많이 사기 시작한 여기 바닥 인근에서 60억 이상이기 때문에 개인이 풋 늘리면 늘릴수록 땡큐입니다. 위로 갑니다. 닥터K 주식 생초보 탈출 팁11, 12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콜옵션 개인이 던져주니까 주식 지수 올라가고요. 맞죠? 개인이 여기서 던졌어요. 올라갑니다. 11이고요. 주식 생초보 탈출 팁12 개인이 풋 사면 올라간다. 올라가고 있어요. 틀린 거 없어요. 거의 맞아요. 거의 그게. 야, 그리 간단한 거난왜 몰랐지? 이야기 잘안 해줘요. 공짜로 누가 해줍니까? 돈 엄청 쥐받고 제가 몸으로 느낀 건데 저는 다 이야기해 드립니다. 잘 이야기 안 해줘요. 공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해도 지수상 파악을 억수로 잘할 수 있어요. 뭔가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와야 된다. 기관 외국인이 지수 잘 가려면 아직까지 쌍끌이는 아닌데 아까 코스닥은 이제 플러스 돌아섰어요. 자 외국인이 개인이 코스피 살짝 뭐 줄이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확 줄여야 돼요. 그것을 기관 외국인 쌍끌이로 받아줘야 올라간다 지수 첫 번째. 두 번째, 선물, 외국인이 대부분 컨트롤한다, 선물. 외국인이 98% 컨트롤하기 때문에, 오늘은 최근에 지금, 기관이 좀 선방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여기를 받치려고 지수를 제가 판단할 때 기관이 방어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여기 인근 2200 정도, 2200과 2300 정도의 사이에서는 기관이 지수 방어하려는 의지가 상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인근에서는.
왜더 밑으로 처지면 뭐 좋겠습니까? 그리고 적당하니 저점 매수 들어갈 수 있다는 권력이라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판단 못 해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기관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대박 깨지는데 외국인 들어왔거든요. 기관도 슬슬 들어왔어요. 손바뀜 해가면서 서로. 그럼 안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제가 매수하자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여기서 매수해가 3일 홀딩했어요. 3일째까지는 홀딩할 만하다 했고, 그 다음 던지고 나니까 흔들흔들하고, 등등등등. 지금 기관이 선물로 좀 방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선물이 외국인의 포지션으로 98% 움직이는데, 자, 이번에 이제 적당히 오전에 좀 잡고 가던 게 기관이었는데, 기관 살짝 던지는데 외국인 싹 들어올리죠? 사면서. 지수 올라가지 않습니까? 외국인의 선물 포인트, 포지션 잘 봐라. 거기에다가 양념으로 콜 옵션 사는지 파는지 잘 보면 돼요. 콜 옵션 개인이 사면 발음이 왜 이리 안 되노. 개인이 콜 옵션 강하게 사면 지수 안 올라가고요. 던지니까 지수 올라가고요. 풋 옵션 개인이 강하게 사면 지수는 안 빠집니다. 그렇게만 해도 벌써 매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그러면 지수 향방 많이 맞출 수 있어요. 지지저항만 더잘 안다면.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지, 프로그램 매수 돌아섰습니다. 코스닥은 플러스 160억대. 자, 외국계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도 같이 들어왔어요. 자, 아직까지 코스피는 600억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빨리 플러스 돌아서야 돼요. 이런 거 하나 더 추가하고, 환율, 그나마 박스권, 상단에서 놀기보다는 단기 박스권 하단에서 쳐졌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나마. 거기에다가 업종 분석하는 겁니다. 오늘 IT 잘안 죽일 거라 그랬어요. 삼성전기 대박 나르네. 야, 관심 있게 보고 있으라 그랬는데 잘했는가 모르겠다. 여기 인근에서 관심 있게 봐라 그랬는데 봉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죠? 그동안에 IT를 좀 많이 죽여놨어요. 보세요. 삼성전자 죽였죠. 하이닉스 죽였죠. LG전자 죽였죠. 꼭 죽여서 죽였다기보다 추세가 좀 밑으로 많이 처졌어요. 그리고 SDI는 거의 박스권이니까 SDI 외국계 들어오죠. 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적당히 접근해도 큰 문제 없는 권역이긴 합니다. 뭐 강하게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박스권으로 보이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IT 전기전자 중에 핵심 회사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박스권 대응 가능한 사람들은 적당히 자기들 봐가면서 박스권 하단이다, 좀 지지권이다 이렇게 판단 듭니다. 그래서 IT가 강세예요 오늘. 그럼 IT 제가 사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자, 회원님 삼성전자 몇 프로예요? 10몇 프로? 10, 20%, 30% 미만이면 사세요. 5%. 지금 44,100원에 5% 사고 밑으로 더 쳐져도 또 사세요. 44,000원 정도에도 대놓으세요. 30% 안 넘어가면 30% 정도까지 채우세요. 중장기로 들어 간다 그랬습니다. 걱정 없어요. 3만 원 가는지 4만 원 위로 올라 44,000원 위로 가는지 한번 봅시다. 3만 원 간다고요? 무슨 근거로? 근거를 좀 남겨보지. 3만 원 가려면 우리나라 박살 나야 돼요. 2000m로 깨고 내려가야 돼요. 뭐 그냥 말막 던집니까? 뭐 때문에 3만 원 가는데요? 이유를 좀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내가 차단을 했기 때문에 이유는 말을 못 해주겠지만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자 57,000원 고점 찍었어요. 43,000원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하면 14,000원 차이죠? 14,000원 여기 포기. 그러면 이거 깨지 14,000원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럼 3만 되긴 되겠네. 그래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2,000m로 푹 깨야 된다고요. 저는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다만 조심해야 될 필요는 44,000원 여기 인근 저점 인근 강하게 깨면 조심은 해야 돼요.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깬다고요? 이런 모양을 봤을 때 그래 안 되겠다가 더 확률이 높아 보여. 이 보이십니까? 캔들을 이해하면 그런 말잘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부터 이상하다 그랬어 제가. 빠지면 푸른 거면 밑으로 쭉쭉 쳐져야 되는데 올라가도 밀리기 때문에 음봉, 올라가도 밀리기 때문에 음봉. 그런데 자꾸 자꾸 올라가네요. 프로그램하고 차익 비차익 이런 거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등 종목 아닙니까, 그죠? 바스켓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 기관 외국인 바스켓에. 삼성전자 안 가지고 투자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빠졌는데 자꾸 양봉이죠. 빠졌는데 자꾸 양봉이 뭐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죽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기관들이 사주고 있잖아요. 기관이 지금 지수 방어할 때 삼성전자 매입을 한다고요. 아니면 저점 매수 들어오고 있다고요. 근데 3만 간다고요. 그것도 내가 예를 들면 44,000원. 여기 게임 참 위험한 구간인데요. 참좀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3만 가는데요. 3만 갈 것처럼 보이는데요. 주식 하나 또안 산다면서요. 없다면서요. 딴지나 걸고. 됐습니다. 자유님, 샀다 안 샀다.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IT 잡아놔요. 오늘 IT 안 죽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저점 매수해 놓으세요. 자, 시간 5분 남았습니다. 가야 돼요, 저. 오늘은 IT 전기전자 반도체에 오늘 몰렸어. 여기 딱 보이십니까? 조선은 오늘 하루 쉬어가야 되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건설도 좀 강세, 비교적 강세에서 좀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 남북 경협 비교적 그래도 양호하고, 통신주가 좀 쉬어가는데 25만 건 SK텔레콤 오면 한번 잘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그러니까 지수가 강세 업종이 바이오와 IT 반도체 여기가 강세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돼요. 지금 장 초반 오전장 그렇습니다. 그럼 순환매 들어온다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터냈어요. 여기 짧게 5분 봉에 보면 이평선 다 돌파했어요. 이거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만 100원에 사라 그랬고 사니까 올라갔고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살만해요. 저 44,000원권 정도 오면 접근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접근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뭐 그만 합니다. 포트폴리오로 끌고 가기엔 큰 무리 없어요, 지금 현재. LG화학이 좀 밀리네. 자, 여기 지지 여부 잘 보겠습니다. 35만 2천원권. 자, 비중 많이 안 갖고 계신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 시도 나오면 35만 2천원권에서 반등 시도 나오면 적당히 추가해 나가세요. 그러면 평균 단가 한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적당히 올라올 때,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 계속 홀딩. 좀 삐리삐리 하면 적당히 뭐 끊어 나가든. 그건 나중에 상황 보고요. 저는 하이닉스는 좀 그런데, 하이닉스는 하자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사자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는 저는 44,000원에 대한 어느 정도 조금 믿음이 있어요. 44,000원권에서는 매수해 나가도 큰 손실 안 보고 중장기로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 중장기 하려면 지금 같은 때 들어가서 중장기 해야 돼요. 위에 꼭다리 54,000원인데 아니고, 더 꼭다리, 여기 위에 57,000원 이런 데 아니고요. 여기가 280만 이상이거든. 이런 데서 물려놓고 중장기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44,000원을 안 깨야 되는데, 44,400원을 안 깼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나, 별 문제 없다 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봉두를 보세요, 봉두를. 안 죽겠답니다, 안 죽겠다. 그죠? 추가 매수하면 돼요. 적당하니 사, 들어가는데, 적당하니. 중장기로. 목표치는,
첫 번째 저항이 4만 5천 원대 저항일 겁니다. 여기 안 깼었어야 되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깼는데요. 첫 번째 저항은 4만 5,600원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4만 7천 원 정도 목표치 들고 하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럼 한7%이 정도 수익 날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7% 수익 나면 장난 아니죠. 그런데 뭐 추가하고 추가하고 적당히 5% 수익 난다 해도 삼성전자가 5% 수익 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욕심 버리십시오. 10몇 프로, 20몇 프로 가는 거 보니까 5% 수익이 수익 안 갔죠. 꼭 그렇다는 게 아니겠지만 그런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1년에 이자율이 은행에 꼽아놓으면 5% 주는데 잘 없을 겁니다, 아마. 아무리 뭐 특판 상품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만큼 주는 거잘 없어요. 거기에다가 뭐 세금 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런데 하루 정도는 아니겠지만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수익이 5%씩 나고 이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1% 이런 것도. 사장님 반갑습니다. 자, 마칠 때다 됐습니다. 오늘은 전기전자 IT가 좀 강해 보인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 강해 보인다.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 상승세 오늘 강하게 시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플러스 1.0% 상승. 코스닥도 관심권으로 한 종목 들어갔어요. 일단 바이오가 아니라서 그렇지. 시장 모양 지금 양봉 시현하고 있습니다. 0.21%. 그래서 양봉 지속적으로 강하게 들어올려야 된다. 그 조건은 기관이 이제 플러스로 돌았었는데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빨리 손바뀜 해가지고 플러스권으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 더잘 올라간다. 선물이 지금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풋이 늘어나요.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 더 높아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체크 포인트들 체크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풋 개인이 늘면 늘수록 20억 30억 늘면 늘수록 위로 더 강하게 반등 나온다. 그리고 선물 기관 외국인이 최근에 지수 방어를 기관이 좀 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그리고 선물은,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온지 보고, 동의. 거래소에서도 강한 매수세 쌍끌이 기관 외국인 들어오면 지수 반등 더 강하게 할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일 흔들리고 있는 장세입니다. 명확한 본인만의 기준이 없으면 당하기 십상입니다. 구독 안 누르시고 보시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닥터K 하루에 무료 주식 방송 상당한 시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종 모양에서 딸랑딸랑 옆에 울리게 모든 알림 수신을 선택해 놔야만 생방송할 때 알림 갑니다. 그러면 방송 들어오시기 용이하시겠죠? 지인들에게 SNS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무료 방송 다른 분들도 많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광고 나올 때는 스킵하면 닥터K에게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닥터K는 도움 됩니다. 자, 나중에 장중 스팟 시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